종려주일 하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의 제목은 시험대로 향하신 예수님입니다. Entering into the test.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대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인트로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시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Our faith journey needs to go through the testing period. 아마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 시험 반갑지 않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말고사, 뭐 하여튼 시험 생각하면 그냥 지긋지긋한 생각이 납니다. 캐나다에 와서 한국보다는 익셈이 조금 덜하긴 했지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자마자 미터엄 보고 또 파이널 공부하면 그 다음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빨리 보고 싶을 때는 있었어요. 빨리 끝나야지 놀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공부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또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시험을 재밌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지긋지긋한 시험이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더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시험들이 있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통과해야 되는 테스팅들이 있습니다. 임플로이가 되면요, 실력을 검증받아야 되고요. 매니저가 되면 정말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 테스트가 주어지고요. 또 어느 정도 이executive가 되면 더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뿐만이 아니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면 뭐한 6개월 정도는 허니문 피리어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가 많죠. 자녀들을 낳아도 시험이고요. 육아를 하면서도 시험입니다. 사춘기에 들어가도 시험이고요. 결혼을 할 때도 시험이고 내 보냈는데도 시험거리예요. 시험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과 사명이 주어지지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시험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예외 없이 시험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종려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대로 입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체포되셔서 시험대에 오르실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만 시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거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시험을 거치셨고 사역을 마감하실 때도 시험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시작도 시험이고 마지막도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시험들을 통과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성품의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인내의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다양한 시험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의 길을 시작을 했어요. 뭐 완벽하지도 않고 다 갖춘 것도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게 너무 기뻐서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고 목회 길로 들어갔어요. 근데 전도사가 되니까요 시험거리가 많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시험거리가 더 많더라고요. 영어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7년 전에 딱 담임 목회자가 됐는데 2년 반 동안 임 목사님 또 억류되시면서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게 지나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요. 코비드가 오고요. 그리고 코비드가 끝나니까 이제 포스트 팬데믹에 교회를 새로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끝이 없는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끝까지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진실이 드러납니다. Truth being revealed through the test. 오늘 본문에서는 질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Whom do you seek? 7절 말씀에 내가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Whom do you seek?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I am he. 8절에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I told you that I am he.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대로 향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죠. 그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어요. 약자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많은 것들을 얻기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시간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것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의 에키스가 무엇인가? 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교회도요, 시험을 거치면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생명이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나와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시험, 테스트, 트라이얼.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요 실패가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좌절, 어떤 분들은 정말로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문제들이 닥쳐오면요 그 사람의 순수한 동기와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려집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라틴어 테스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테스툼이라고 하는 중세기의 시험의 개념은 뭐였냐면 귀금속을 감정하고 평가할 때 사용했어요. 그래서 불순한 은금을 잔에 넣어서 가열하면 잔이 금속의 불순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순금이나 순은 덩어리만 남기는 것이 시험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mpure한 거, 더러운 것들을 다 빨아내고 순수한 것만 남아내는 것이 테스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수하지 않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서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빨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도요,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빨아내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목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걸러내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의 목적이 우리를 실패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단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구원으로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것들을 빨아내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지금 걸러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시험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 재수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걸러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개인이 안 되니까 자녀를 통해서 테스팅에 집어넣습니다. 페어런팅을 통해서 걸러내요. 왜? 철저하게 나는 내가 잘하면 되거든요. 자기 의지하고 교만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노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노력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직장에서 나는 혼자서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코워커가 안 되는 걸 통해서 시험에 걸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부르심 가운데서 내가 혼자서 열심히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뭐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팬데믹 가운데서도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제 편안한 거 추구한다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편안한 것을 골라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게 신앙입니까? 여러 시험거리 문제가 많이 있죠. 몇 주 전에 저희 EM 리더들하고 러시안 회중 리더들하고 우리 같이 미팅을 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러시안 회중들을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토론토에서는 러시아권 예배 중에서 저희 교회 러시안 예배가 제일 커졌대요. 근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안 컨그리게이션이 지난 3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러시아에서 온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백신,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전쟁이 터졌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 러시아 회중에서는 러시아에서 온 분들이 계시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분들이 계세요. 이 전쟁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의 시간을 통하면서 러시안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러시안 가족들과 우크라이나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축복하기 시작했고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러시안 회중에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저도 편지 많이 써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장해 줄 테니까, 테이크 해 줄 테니까 이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며칠 전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 가족들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뛰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본질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기독교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는 핍박은 없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저는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길래 저도 뭐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원 에피소드를 보는데 그냥 너무 불쾌하고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그런 이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 바치고요, 젊음은 바치고 몸을 바치고 말도 되지 않는 그 신앙에 거기를 따라다니고, 근데 정말 기분 나쁜 건 그걸 교회라고 얘기해요. 정말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의 한 부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교리라고 얘기하고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도 모르는 채 왜곡된 맹신. 복음주의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그냥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민 가면은 그냥 교회에 가야 되니까, 마침 이민교회는 그냥 한인들 만나고 그냥 끝나고 나서 국밥 먹고 우리 자녀들 그냥 한인들 만나게 하는 소셜클럽이나 YMCA 클럽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시험 때 오르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가? 무엇 때문에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 바뀌는 그 엄청난 변화 가운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가치관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냥 수면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건강한가?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과연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그 시험은 뭐냐면 test of uncertainty예요. 불확실한, 예기치 못하는 이 미래를 안개 같은, 어두움 같은 것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하는 테스트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으면서도 test of surrender, out of control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컨트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테스트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세상에서 있었던 명예와 직분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마칠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명함 다 없잖아요. 다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테스트예요. 네가 명함이 없어도, 직분이 없어도 나를 따를 것인가? 건강이 없어도 나를 따를 것인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여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 너 떨어졌어, 낙점, 넌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거기 있지만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를 메꿔줄게. 내가 너에게 찾아와 줄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에게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밖에 안 되지만,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만, 그 간격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험을 통해 선택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The consequences of choice being revealed through the test. 예수님의 시험 때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고난과 영광이 함께 만나는 곳이에요. 시험에는 고난이 그리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과 영광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최소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선택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2절 말씀이죠.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가룟 유다는 뭐를 선택합니까?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으시고 예수님께서 잘 나가실 때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선택했어요. 자기 뜻과 예수님이 맞으면 예수님 선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문제없고 잘나가고 막 너무나도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택합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의 욕심과 권력과 재물을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개혁립에 가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목사님, 정말 사업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되잖아요. 매상이 올라가잖아요.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보다 경제적인 안정을 선택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선택을 보세요.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베드로는요, 자기 성질을 선택해버려요. 분노, 복수.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품보다 우리의 성질을 선택하잖아요. 속 시원하게. 해버리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는가,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주소를 보여줘요. 그 사람의 수준이 선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죄인일 때는요, 죄밖에 선택을 못해요. 존 칼빈이 얘기했죠. Total depravity. 죄인은요, 죄밖에 선택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옛 습성과 새로운 습성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옛 모습을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새로운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그 시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요,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욥을 시험대로 밀어넣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욥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셨고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예배한 거지, 그거 다 하나라도 빼가세요. 욥이 하나님 예배드리나. 사단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흑애가 하나님 따라가는 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거 하나만 빼봐.
정말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고난과 질병과 연약함, 실패, 문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는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유혹이 오거든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것, 직장에서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 막 신앙생활 때려치는 성도들 봤고요. 뭐 땅끝까지 제자 만들어야 된다, 우리 선교해야 된다, 뭐 제자 훈련해야 된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직분 얻지 못하면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봤고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조금만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자존심 상하면 시험에 걸려버리고 이겨내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신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Whom do you seek?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저에게 너무나도 깊은 감동들이 있었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조반을 먹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장소에서 저도 주님을 부인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완전히 장사꾼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아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저에게는 어떤 은혜가 좋겠냐면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도 유혹들이 많아요. 목회하면서도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 장사하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제자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주장 얘기하고요. 인정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내가 원하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시험 걸리고요. 그 길을 올라가면서 정말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다른 거 다 빼도 십자가가 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것들이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 시험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걸러내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가? 저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린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목숨을 걷는 그 순간 시험이 끝납니다. 그때는 뭐가 남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도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내가 아플 때 누구를 찾고 있는가? 내가 실패했을 때 누구를 찾고 있는가? Whom do you seek? 그때의 무리와 제자가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디딤돌이 아니었어요. 스테핑스톤이 아니었어요. 헛된 영광이 아니었어요. 자기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가룟유다는 세상을 선택했고 베드로는 자기 성질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셨고 보혈을 흘리시는 것을 선택하셨고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시험이 계속되더라고요. 성지순례 갔다 온 후에 사실 이번 주에 짧게 우리 영어 목사님들하고 영어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영어 노회가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미국에서 하게 되는데 저는 정말 너무 무리였거든요. 그런데 무리인데도 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이면수 목사님과 단짝이셨던 그리고 세계선교 파트너로 하셨던 우리 호성기 목사님이 올해의 마지막 은퇴를 하십니다. 근데 호성기 목사님 교회에서 호스팅하고 목사님께서 젊은 이해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신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실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어요. 세상을 떠나실 뻔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못 빼면 못 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무리가 돼서 갔습니다. 갔는데 호성기 목사님이 50파운드가 빠지셨어요. 은퇴를 하는데 젊은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시면서 열정적인 그 선교의 목소리로 세미나를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것은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호성기 목사님 은퇴하시면 이제 교회를 다섯 개로 이렇게 나누도록 젊은 목사들 세워가지고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숫자 많이 모이고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제 세례문답 하는데 다음 주에서 저에게 제일 은혜가 됐던 간증은 뭐냐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고 이번에 유아세례를 준대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주님, 그러한 간증이 우리 교회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요 끝까지 시험이고 끝까지 선교더라고요. 그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저는 은퇴하시면 막 그냥 사모님하고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막 좋은 데도 좀 가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모님도 몇 년 전부터 디멘시아가 오셔가지고 편찮으셔서 이제 몸을 못 움직이세요. 목사님 새벽에 이제 새벽 설교 하시고 집에 가서 사모님 밥 먹이시고 씻기시고 보살피시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저희들한테 그거예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선교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선교도 가정에서 시작하고 선교가 가정에서 끝나고 시험도 가정에서 시작하고 시험이 또 가정에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족 그리고 부부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면 우리 옆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나의 마지막 선교지입니다. 그 얘기 듣고 이제 공항에 왔는데 제가 이해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집에 가가지고 잘하자.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게 우리의 선교지 시험지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마지막 시험이 끝날 때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까 고백한 것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게 찬양만 부르다가 그냥 찬송가 부르니까 은혜스러워가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그것을 붙잡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시험이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